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케이는 라디오 특집 창극 다큐멘터리 하늘 아래 제일 서러운 소리꾼 이화중선. 두 번째 마당 세상에 없는 꽃이 되어. 야야 소식 들었냐? 그 유명한 광주 협률사가 여기 수지에 왔단께. 협률사? 아만 아만 김옥순이 안영환이 우리 의리한 소리꾼이 다 모였단께. 아참참 우리 김정문 선상님께서 춘향가 사또역을 맡으셨다지. 야들아 뭐더냐 요렇컴 콧바트리고 있들 말고 싸게 싸게 가보더라고. 그려 가자 가자. 협률사는 고종제위 40주년 경축의식을 거행하기 위해 1902년 창설한 한국 최초의 국립극장이다. 협률은 음악의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로 오늘날 공연을 뜻한다. 당시 협률사에서는 전국에서 판소리 명창, 가기, 무동을 전속으로 고용하고 관급을 주며 운영하였다. 그러나 협률사가 창설된 해 여름 전국에 콜레라가 창궐하며 경축 행사가 연기되었고 이후 크고 작은 부침 끝에 유명무실해졌다. 목원대학교 최혜진 교수입니다. 근대 오명창이 이동백, 김창룡, 김창완 그리고 송만갑, 정정렬 이렇게 꼽는데요. 그중에 김창완 명창이 상당히 원로였기 때문에 1902년도에 최초로 협률사가 생길 때 김창완이 전국에 있는 명창들을 불러 모아서 서울에 집결을 일단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잔치가 성대하게 못 이루어지게 되니까 협률사란 이름이 폐지가 되고 없어지게 돼요. 그런 와중에 협률사가 원래는 왕실 극장의 이름이었는데 이제 그 폐지가 되면서 누구누구 일행이라는 이름을 조금 그 품격 있게 아무래도 만들고 싶은 단체 이름으로 협률사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김창완 협률사, 송만갑 협률사, 뭐 광주 협률사 뭐 이런 식으로 그 아무개 아무개 일행이라는 이름 대신에 협률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유랑단체가 생긴 거죠. 그 당시에 모였던 이제 판소리 명창뿐만 아니라 뭐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 뭐 땅재주 줄타기 하던 분들, 뭐 기타 등등 모든 전통 연희와 관련된 분들이 협률사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전국 순회 공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협률사라는 이름이 극장 이름이면서 단체 이름으로 나중에는 정착이 되게 된 것이죠. 시골 장바닥을 돌며 잡가나 익히던 이화중선에게 당대 소리꾼들이 한 무대에서 펼치는 협률사 공연은 신세계였다. 그런데 이화중선과 협률사와의 만남에 대해서도 논란이 분분하다. 한국음악문헌학회 손태룡 대표입니다. 15살 때 박씨 문중으로 시집을 가서 살다가 그 동네에 들어온 판소리 동편제의 대가인 송만갑의 협률사 공연을 보고 반해가지고 집을 나와서 소리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게 지금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는 정노식의 조선 창극사에 기술되어 오랫동안 통설로 여겨져온 주장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새로운 사실도 제기되고 있다. 목원대학교 최혜진 교수입니다. 실제 남원에 협률사 공연이 언제 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까 송만갑 협률사가 왔다는 시기는 1918년도예요. 이화중선이 서울에서 최초로 공연을 한 시기가 1921년도예요. 그러니까 1918년도에 협률사 따라서 만약에 나가버렸으면 그 장씨 가문의 순창 지역에서 소리를 배울 기간도 사라지는 것이고.
한국음반 아카이브 연구소 배연형 소장입니다. 정로식이 기술했던 그런 이화중선에 얽힌 그 소리를 학습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엮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전설들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스타가 있으면 그 명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그때는 뭐 학술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대중사회에서 이런저런 소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런 소문이 이렇게 붙기도 하고 저렇게 붙기도 하고 해서 이화중선이라는 전설을 만들어냈는데 그 속에는 사실도 있고 거짓말도 있어요. 그러나 논란에도 불구하고 협률사 공연이 이화중선에게 큰 영향을 주었음에는 분명하다. 낙담해 있던 이화중선은 협률사 공연을 계기로 다시 한번 소리의 길을 확신했다. 이화중선의 열정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언젠가 협률사에 들어가 대명창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날을 꿈꾸며 밤낮 없이 소리에 매달렸다. 아따가 좀 쉬엄쉬엄해야 목청 터져불겄다. 내 목은 암시랑도 아니여. 협률사 거기 선상님들 따라가려면 안증 멀었단께. 나도 반드시 협률사에 들어가고 말텐께 두고 봐. 가족의 생계를 위해 뛰어든 소리의 길. 그러나 커져가는 명창의 꿈과 함께 이화중선의 소리 또한 점점 성숙하고 있었다. 이화중선이 부르는 남도민요 흥타령입니다. 이화중선은 남원권번에서 스승 김정문의 가르침 아래 성심을 다해 소리를 연마했다. 그리고 어느덧 17. 소리를 향한 열정으로 목마른 그녀에게 운명의 만남이 찾아왔다. 김정문 선생님, 이렇게 가시면 그럼 저는 앞으로 누구한테 소리를 배운단가요? 인자, 남원권번에서 너를 따라갈지는 없구만. 사당패 소리는 그만하면 농리가 쓴게 아이 정식 판소리를 배워야 진정한 소리꾼이지. 장덕진이라고 저 장국리에 사는 인디 네가 배울 것이 많을 것이다. 잘 따르거라이. 장덕진은 남원 장국리에 살던 인물로 무속인 집안 출신의 개화기 미남 명창 장재백의 조카로 알려진다. 군산대학교 최동현 교수입니다. 장재백은 후기에 이제 19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그 소위 후기 팔명창이다 그러는데 그런 팔명창 중에 한 명이고요. 김세종의 제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김세종이 아주 그 대명창이었습니다. 한국음반 아카이브 연구소 배연형 소장입니다. 김세종 명창의 수제자가 되는 사람이 장재백이라는 명창이 있습니다. 조선 창극사에는 장자백으로 나와요. 그 장재백 명창이 광대 집안이고 무속 집안이죠. 그러니까 그 조카가 장득진인데 같은 집안이기 때문에 아마 장득진도 소리를 하기는 했을 것 같아요. 당시 장득진은 시골에서 부채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며 간간이 소리를 가르치던 가난한 소리 선생이었다. 하지만 이후 그는 이화중선의 소리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된다.
대체적으로 조선시대 때 이 소리를 전승하는 것은 가계 전승이 기본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장득진도 김세종 계열의 소리를 배웠을 가능성이 있다. 그 집안 소리가 장득진을 통해서 또는 그 장씨 일간의 그 집안의 소리를 어쨌든 배울 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화중선이 배운 소리가 바로 기본적인 판소리가 장재백 계열 소리, 더 올라 거슬러 올라가면 김세종 계열의 소리가 아니냐 하는 가설이 만들어질 수 있죠. 장자백이나 김세종의 소리를 지금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장자백 명창에 창본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소리책이 남아있어요. 그 소리책하고 이화중선의 음반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행 보성소리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결론은 조상이 같다 하는 게 제 결론이에요. 군산대학교 최동현 교수입니다. 본래 장덕진 이런 사람이 전부 다 장재백의 후손이죠. 후손인데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소리를 잘했을 거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시에 소리로 명창으로 이름을 혹시 날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그 장재백의 후손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 명성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명성이. 전 영남대 교수 이중훈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남아있는 음반을 갖다가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은 전부 다 장자백이 샀을 판에 춘향가를 거의 이하중서가 부른다고. 그걸 우리가 깜짝 놀랐거든. 옛날 사람들은 그 이하중서가 송방가백한테 배웠다 하는데 송방가백이 춘향전이 아니라 장자백이 춘향전이라. 그렇기는 이 장덕지한테 어느 정도 기초를 배웠다 하는 거는 그게 많이 맞아요. 이화중서는 남원 권번에서 전라도 민요인 육자백이, 사당패 소리인 보렴 같은 남도 선소리에는 통달했으나 아직 판소리에는 입문하지 못한 처지였다. 그런 이화중선에게 장득진은 첫 번째 정식 소리 스승이었다. 이화중선은 하루하루 새로운 배움에 눈을 떴다. 길어! 아니지, 아니요. 그대목에서는 길어 군 이렇게 소리를 길게 빼야 옳지. 에? 다시 한번 해보자. 에? 길어 그렇지, 그렇지, 좋다. 아, 마시고. 잘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잘하다 마다. 아, 선생님께서 잘한다고 하시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한 것이 터져버릴 것 같다니까요. 아,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어라. 흰소리 하지 말고 어서 해보자. 자, 다시 한번. 두 사람의 관계는 곧 단순한 스승과 제자를 넘어섰다. 장득진은 이화중선을 첩으로 호적에 올리고 본격적인 소리 공부를 이어갔다. 이화중선이 부르는 춘향가 중 잦은 사랑가입니다. 내 사랑이야, 내 사랑 이루다.
섬마 둥둥둥의 사람이야. 네가 금이냐 네가 금이냐 금이란 머리 당치 않소. 옛날 초한 쭉 진핑이가 봉바부를 잡으려고 황금 산만 흩으시니 무슨 금일이오리까.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그러면 네가 울기나 보다. 옥도 옛날 조안쪽 범진국의 진옥 백소지. 이화중서는 나날이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갔다. 제자의 비범함을 알아차린 장득진은 그녀가 19이 되던 해 큰 결단을 내린다. 어여 나서더라고. 지금부터 서둘러도 한밤중이나 나을 것이오. 선생님, 아니 서방님, 이 식솔들을 다 데리고 하루아침에 어째 낯선 데로 이사를 간다고 그러시오. 낯선 데가 아니오. 내 일가가 사는 순창으로 가는 것이다. 순창이요? 니도 이제 소리를 제대로 배워야지. 순창에 네가 보고 배울 최고의 소리꾼들이 있으니 잔말 말고 따르거라. 군산대학교 최동현 교수입니다. 원래 그 장씨들이 순창 사람입니다. 장제백부터. 그리고요, 예,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소리꾼이라고 하지만은 예전 사람이 볼 때는 무당입니다. 무당들은 무업을 하기 때문에 무업은 무슨 땅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사를 다닙니다. 그래서 소리꾼을 조사해 보면 막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살았고 저기서도 살았고 하는 거예요. 본래 그 장제백부터 장제백 선대부터 그 살던 데가 어디냐 순창이라는 거죠. 당시 순창군 적성면은 명창 장제백 일가가 집단 생활을 하며 예능을 연마하던 마을이었다. 장득진은 이화중선이 이곳에서 장씨 일가와 함께 생활하며 소리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시기 이화중선의 행적에 관해선 여러 가지 설이 엇갈린다. 목원대학교 최혜진 교수입니다. 장득진의 형이 이제 장득주라는 사람인데 아마 소리를 잘하기는 이 장득주라는 형이 더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 형에게 소리를 배우기 위해서 그 동생하고 일부러 연분을 맺어서 시집을 간 거다. 이런 설도 있었어요. 그 전에 순창으로 이사를 간 거에 대해서 이게 중요하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장득진의 첩이 된 다음에 바로 장득진이 자기 형이 있는 순창 쪽으로 이사를 가요. 남원에 있다가. 거기서 순창 지역에서 한 4, 5년 정도를 적을 두고 살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게 그냥 장득진한테 시집간 것이 아니라는 건 분명해요. 순창 쪽에 가서 소리를 제대로 연마를 하기 위해서 갔을 것이다. 왜냐하면 장득진이 그 이화중선을 첩으로 데려다가 그냥 거기서 살아도 되는데 굳이 형 집 근처로 이사를 가서 오래 살았단 말이죠. 군산대학교 최동현 교수입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희숙한테 소리를 배우는 게 편하겠어요? 남편한테 배우는 게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배우고 싶었으면 사람한테 가서 했겠지. 아 왜 소리를 배우고 싶은데 그 동생하고 결혼해가지고 희숙한테 배웁니까? 그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장덕진이 소리를 잘했냐? 그건 근거는 없어요. 다만 장덕진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명창으로 이름을 날리지 못하고 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소리꾼 중에는 소리를 잘하고 뭐 그랬어도 일찍 죽거나 뭐 이래서 이름을 뒤에 크게 못 남긴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해당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후에도 이화중선의 인생에는 숱한 소문과 편견이 따라다녔다. 그러나 세간의 입방아쯤은 소리를 향한 이화중선의 열정에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 한 남자의 그늘 아래 순종해 살기에 그녀의 꿈은 이미 너무 커져 있었다. 그녀의 눈은 더 높고 더 먼 곳을 향해 있었다. 여보시오, 그 사람 있어? 누구시오? 여기가 이화중선이라는 소리꾼이 사는 집이 맞소? 제가 이화중선인데
누구셔요? 아, 예. 아, 나는 서울에서 온 박가라고 하오만. 근데 어쩐 일로 서울서 여기 시골까지? 아이고, 듣자니 이곳에 얼음의 박밀도 고운 목청을 가진 소리꾼이 있다기에 아, 서울에 있는 큰 무대에 한번 오르면 어떨까 해서 아, 이렇게 왔소. 예? 서울 큰 무대? 그, 어떠시오? 생각이 있소? 서울? 서방님! 아니, 스승님! 스승님 밑에서 소리를 공부한 지도 언 5년이 넘어가는구만요. 제 나이도 벌써 23살이어라. 시골을 벗어나서 더 큰 세상을 보고 싶구만요. 인자, 저도 서울로 진출해 볼랍니다. 선생님, 허락해 주셔요. 그렇지 않아도 저 서울 소리꾼들 사이에 네 소문이 돈다는 소식은 들었다만 서울이라는 곳이 전국 팔도에서 날고 기는 소리꾼들이 모여든 살벌한 곳이다. 버텨낼 수 있겠냐? 그 사람들이 암만 꽃을 피웠다 해도 상관없어라. 저는 세상에 없는 꽃이 될 것이구만요. 꽃 중에 꽃이 될 거예요. 후생의 본을 받아 다 강기회 어머니 막대한 공이 아니냐. 하오 19년 재수 배를 타고 다스릴째 오복에 정한 공수 구주로 돌아들고 오자서 분노할째 노가로 건네주고 해성의 폐한장수 오강으로 돌아들어 선대지 건네주고 공명의 탈주하는 통남풍 밀어내어 조조의 백만대병 주유로와 공원이 배 아니면 너희 거리 그저 공을 두리둥 두리둥 둥둥둥 두리둥 두리둥 둥둥둥. 이화중서는 1921년 22살의 나이로 서울에 상경했다. 그해 4월, 인천 축항사에서 처음으로 가모연주회 무대에 섰으나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순창과 서울을 오가야 했다. 그러기를 3년, 마침내 그토록 고대하던 기회가 찾아왔다. 자, 조선물산 장려회 전국 명창대회! 이번에 오를 소리꾼은 저 전라도 순창에서 올라온 이화중선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이화중선이 부르는 심청가 중 추월 만정입니다. 저리 맑고도 곱단가 가슴이 녹아내리네 녹아내려. 이름이 무엇이라고? 이화중선. 목청에 무슨 참기름을 발라놨는가 굽이굽이 그 어려운 대목을 어쩌면 수월하게 넘어가든지 참말로. 누가 뭐래도 말이여 앞으로 조선 최대 목청이 되겠구만. 보소, 예? 아까 그 누구냐 이 폐쇄량이보다 훨씬 낫네. 훨씬 나. 아, 예?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촌년을 폐쇄량 이야기 되는 것이야. 아이고, 맞기로 깝치기는. 촌년이 얼굴은 박세계다. 완전 물건이야, 물건. 예, 그래요. 이화중선이 최고다. 최고지. 최고야. 당시로서는 그 당시에는 그 공연을요.
무슨 무슨 대회 이런 식으로 공연을 많이 했어요. 그 여러 명창들이 서로 각축을 벌이면서 자기 기량을 뽐낼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 공연 형식이 되게 유행이었기 때문에, 근데 조선 울산 장려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제 그런 형식의 공연을 많이 개최를 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김초양이라든가 배설향이라든가 굉장히 이름난 명창들이 대회라는 형식으로 많이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이화중선도 같이 그 이름이 나지 않았나. 박람회이 무슨 이런 것이 일제시대 많이 있었는데요. 그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하면은 지역별로 유명한 상품을 갖고 가서 소개하고 판매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자기 지역을 선전해야 되잖아요. 선전하려면 사람을 끌어 모아야 되잖아요. 끌은 방법이 그때는 뭐가 있냐 그러면은 공연을 하는 게 노래 부르는 거. 일제시대에 1920년대 후반 뭐 이렇게 되면요,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누가 관람객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냐, 그러면 소리 하는 사람이 했습니다. 이 대회에서 이화중선은 당시 판소리 여왕으로 불리던 배설향을 압도하고 단번에 최고의 스타로 떠올랐다. 케이는 라디오 특집 창극 다큐멘터리 하늘 아래 제일 서러운 소리꾼 이화중선. 내일 저녁 6시 3부 추월 만적 꽃 중의 선녀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기획 오상민, 음악감독 김재옥, 창극 작창 이난초, 창극 음악감독 임현빈, 창극 출연 양혜인, 강민지, 이철홍, 문광수, 장구 임현빈, 아쟁 정선경, 대금 신경호, 창극 녹음 매직음향, 감수 배연형, 음원 제공 국악음반박물관, 성우 이하윤, 자료조사 이지윤, 대본 백이연, 연출 손영호, 제작 부산경남 대표방송 KNN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